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분다구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분다구. 바람이 분다고 안 오신 줄 알았어요. 비가 온다고 안 오신 줄 알았어요. 눈이 온다고 안 오신 줄 알았어요. 바람이 분다고 그리워합니다. 비가 온다고 그리워합니다. 눈이 온다고 그리워합니다. 어떤 날씨도 당신에 대한 사랑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산다면 그만한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여러 종류의 사랑을 알고 배웁니다. 치사랑, 내리사랑, 짝사랑, 외사랑 등그 중에 남녀 간의 사랑은 미적분보다 어렵고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문제는 있지만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를 혹은 마음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랑의 묘약을 만드는 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사랑의 묘약은 트리스탕과 이졸데의 전설 속에서 등장합니다. 적포도주의 색깔로 달지만 쓴 사랑의 묘약. 전설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의 묘약은 사람들의 영원한 욕망이기도 하지만 죽음과 일치한 영혼을 향한 욕망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정철호. 바람이 분다고 안 오신 줄 알았어요. 비가 온다고 안 오신 줄 알았어요. 눈이 온다고 안 오신 줄 알았어요. 바람이 분다고 그리워합니다. 비가 온다고 그리워합니다. 눈이 온다고 그리워합니다. 어떤 날씨도 당신에 대한 사랑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바람이 분다고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